아무리 아쉬워도 계절이 가는 것은 사람이 막지 못하는 법이죠.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해수욕장들이 폐장하기 시작해 남아있는 곳들이 얼마 없는데요. 여름의 끝자락,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늦은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해 중부의 해수욕 지수입니다. 을왕리가 개장 중으로 종일 좋은 지수를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 치는 곳들이 있을 만큼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동부는 가장 많은 해수욕장들이 개장 중인데요. 아쉽게도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지수는 좋지 않습니다. 그중 아이와 함께 해수욕을 즐기러 해운대에 오신 분들은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해양 생물들을 직접 만나보고 다양한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입니다. 지수가 괜찮아 보일지라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문제인데요. 각각의 해수욕장에 계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잘 따라 안전하게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해수욕 지수였습니다.